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허스크바나 전정기 327HE3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전정기 본체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고요. 각도 조절 핸들과 간단한 조립에 필요한 공구가 있습니다. 327HE3의 조립은 간단합니다. 핸들 가드와 각도 조절 핸들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핸들 보호대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서를 핸들에 맞게 끼우시고요. 그리고 너트를 깊게 끼우신 다음 반대쪽에서 볼트와 와셔를 살짝 조여줍니다. 핸들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 볼트를 단단히 조여서 핸들을 고정시켜줍니다. 다음은 날 헤드의 각도 조절 핸들을 조립하겠습니다. 헤드에 있는 볼트를 풀어주시고요. 그 위치에 핸들을 얹어주시고 다시 볼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327HE3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각도 조절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도 조절 노브에 보시면 열쇠에 잠김 표시와 풀림 표시가 있습니다. 먼저 풀림 쪽으로 각도 조절 노브를 돌려주신 다음 날의 각도를 잡아주십니다. 그런 다음 다시 각도 조절 노브를 잠김 쪽으로 돌려주시면 날의 각도가 고정이 됩니다. 시동 거는 방법과 작동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통에 2행정 엔진오일 혼합 연료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프라임 펌프를 5-6번 눌러서 연료가 올라오게끔 해주신 다음 초크를 받침 쪽으로 내려주시고 시동줄을 2-3번 정도 당기는 동안에 부르릉 하고 꺼집니다. 부르릉 하고 꺼진 다음에는 초크를 다시 열림 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두 번째 시동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크를 닫힘 쪽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시동줄을 폭발로 꺼졌습니다. 다음에는 초크를 열림 쪽으로 다시 돌리신 다음 두 번째 시동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앞으로 밀면 시동은 꺼집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전전기 327HE3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